하루에 24. 24시간 동안 크게 대 작게. 무조건 큰 게 좋지 않나요? 오늘의 선전 게임은 풍선불기입니다. 더 크게 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단 터지면 실패. 야, 말량 좋은데 이 친구 이거. 제한 시간 30초. 시작. 15초 지났습니다. 3, 2, 1, 그만! 이거 약간, 이거 진짜 박빙인데요? 이거 잠깐만요. 파란색이 비슷하게 더 큽니다. 형님! 이게 터질까봐.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뭐 다 크죠? 크게! 근데 이건 진짜 어떻게 구한 거예요? 유명한 파리의 빵집에서 사왔습니다. 바게트 전문인 거. 아니 이거 테이블을 지금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3X 라지 피자입니다. 와. 사이즈가 노랭이랑 똑같네. 야, 한 조각이 내 것만 커. 와, 이거 진짜 크다 근데. 입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맛의 감동이 크다. 와, 이게 진짜로. 와. 피자빵. 걸리버 여행기에 그 걸린된 것 같아요. 아니 보니까 이게 또 치즈 크러스트가 이렇게. 치즈 크러스트가 들어있네? 난 뭐냐? 자, 여기서 와! 와, 갈릭소스를 걸고 2행시 대결 한번 가겠습니다. 소스 있으면 기사회생 가능해요. 진열이부터 피자로 2행시 가겠습니다. 피! 피가 났어요. 자! 자, 후보해줘. 연기 잘했습니다. 준비했어요. 강호의 피! 피나? 피나? 자! 자, 호. 아, 이건 좀. 도전 아닌가, 이거? 진진이 승리! 야! 에이! 와, 와우. 아, 이러면은 약간 진짜 피자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짭짤한데. 네. 소스는 더 짜요. 나한테 딱 맞는 거였는데. 정이 떨어진다. 진짜. 와, 이게 한 손에 담기지가 않다. 한 손에 다 담기지가 않아요? 와, 나 가슴까지 다 담기지가 않는다. 와. 오, 너무 무거워. 그걸 열심히 한다. 역시 큰 게 최고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맛있었습니다. 저는 좀 배가 고픈데요. 배고픈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디저트를 쏘겠습니다. 어? 갑자기요? 나오시죠. 뭔가 수상한데. 노래이가 이렇게 배포가 클 리가 없는데. 아, 공짜로 사줘야 됩니다. 어? 저의 크고 작은 선물입니다. 아니, 이건 그렇다 치는데 이거 한번 쪽팔면 끝인데 이거. 아니, 다 먹었어. 아, 그래도 공짜라서 그런가 맛있다. 감질나. 한번 더 사주세요. 야, 이건 딱 봐도 큼직하네. 와, 소스 봐. 이거는 과자인가요? 혹시? 마카롱인가요? 왕돈가스랑 미니돈가스를 준비했습니다. 크고 작음이 확실하네. 정말 작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큰 젓가락과 작은 젓가락입니다. 와! 정장 아닙니까? 이거는 저기 그 불붙임 때 쓰는 거고. 그 옛날에서 나오는. 나 이거 그 조니 뎁 그 가위 손 걸로 봤어요. 무조건 젓가락질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아, 이게 막 찍어서 먹는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되냐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잘 하고 있네요. 야, 아니.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다. 오! 와. 와. 그래도 저 긴 거보다는 괜찮다. 됐다. 그렇지. 됐다.
젓가락질을 끄트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이런 거예요. 오, 아 넓적하게 해서. 아 그렇지. 갑니다. 넓적하게 해서. 아. 야, 젓가락 개발자 누구냐? 와, 진짜 잘한다. 됐다. 와, 와, 됐다. 오, 인체공학, 인체공학. 아, 젓가락을 먼저 먹겠다. 오, 지금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와. 대단합니다. 한 입에 넣어야 된다. 오케이. 오오오오. 아 늘었네. 늘었네. 어여. 주저하겠습니다. 여기서 찬스 쓰시겠습니까? 어 뭐야 찬스. 돈가스로 사행시 가겠습니다. 아 이번에 강호이부터 돈. 돈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까. 까불지 마라 이놈들아. 쓰. 쓰이마세. 25! 아니요! 아니요! 진열이 돈! 돈을 많이 벌려면? 까! 까라면 까야 돼. 쓰! 쓰이마세. 야, 나 진짜 오르지 않았어. 생각이 안 나! 강호의 승리! 아! 보상으로 젓가락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래야 큰 돈가스 먹는 맛 나지. 와! 빨래를 널어줘야지. 빨래도 크게 크게 털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라우라! 더 크게! 라우라! 이게 뭐야? 지아! 더 크게! 와! 더 크게! 빨래 너무 많다. 더 작게 계십시오. 네? 더 작게. 이게 딱 적당한데. 아. 됐어. 한 번 더. 아, 작게 계십시오. 자, 이게 수건이야, 걸레야. 옷도 더 작게 계십시오. 이게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접으세요. 아, 됐다. 한 번 더 접으세요. 됐다. 이제 더 이상 양보 못해. 이제 됐어. 한 번 더 접으세요. 와. 야식으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는데요? 데시벨을 측정해서 라면을 먹습니다. 빨아들이는 소리의 음량으로 강호이는 소리를 크게 내야 먹을 수 있고 진열이는 작게 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40 데시벨이 넘으면 강호이에게 차례가 돌아갑니다. 넘지 않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오. 땡! 아! 너무 뜨거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강호이는 80dB 이상 소리가 나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땡! 소리가 택도 없네요. 아, 이거 조용히 먹기도 힘든 게 이게 너무 뜨거워요. 아 깜짝이야. 아 한입 깔끔하게 먹었다. 요번부터 강호이 커트라인을 70으로 낮추겠습니다. 오! 땡! 진열이도 요번부터 50으로 올리겠습니다. 오! 우와! 오케이 무호흡법으로 간다. 기상입니다. 아, 이불은 큰 것도 썼네. 어이 어려우십니까. 기상입니다. 기상입니다. 아~ 큰 거 먹었더니 얼굴도 커진 것 같아요. 와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와 이거 너무 큰데? 와... 와... 이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왜 흔들렸는지 알겠다. 지금도 내 위장을 막 흔들고 와. 있어. 와... 맛있다. 이 빵이 무거워. 어우 이거 달다 이것도. 이건 거의 뭐 꿀 카스테라 수준인데요. 얘는 거의 뭐 설탕이 없는 계란빵 수준의 맛인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달아지는 나라예요. 뭐야 어깨 아프다. 빵이 아니라 이거 바벨 아니에요? 와 이거 못해도 1kg 넘는데. 와 혼자서 절대 못 먹겠다 다. 강호이라면 가능합니다. 우유 있으면 가능하죠. 아 그러게. 어 우유 안 줍니까? 약간 못 먹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이번에 어김없이 돌아온 이행시. 진짜로? 우유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우유로 이행시. 진열에부터 우. 산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 유. 강호이 우. 우정은 유. 유 하나다. 신열 승리! 야! 자,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와! 이걸 통으로 주는 거야? 통으로 주네! 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퍽퍽해요. 현재 시간 2시 11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야 이게 눈앞에 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소식합시다. 좋지? 할만해 생각보다. 근육을 크게. 야 이런 걸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하러 갈 거예요?